아루 씨. 별일 없지? 토요일이라 일찍 끝났는데 우리 데이트할까? 근데 지금 우리 집 앞에 한재희 씨가 와 있어. 문 열어주지 마. 내가 갈 때까지 절대 문 열어주지 마. 금방 갈게. 은기야, 서은기, 은기야, 은기 없니? 지난번에 그렇게 가버려서 얼마나 황당하고 서운했는지 알아? 네가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난 네가 그 음식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. 정말이야. 미안해. 앞으로 조심할게. 네. 그리고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 좀 만들어 왔는데. 감사합니다. 아무도 없니? 초코하고 제길이는? 초코랑 제길씨는 그 두 사람을 아세요? 알지 그럼. 언제 만난 적 있으셨어요? 당연히 만난 적 있지. 강마루 동생이고 강마루 친구인데. 무슨 뜻이에요 그게? 무슨 뜻이냐니? 내가 걔들이랑 함께한 세월에 대해 묻는 거야? 세월이야 뭐 아득할 지경이지. 집에 가자, 은기야. 아무리 네가 날 싫어하고 내가 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야. 강마루하고 네가 아직 정식으로 식을 올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욕해. 전 여기가 편해요. 마루 씨 옆에 있을 거예요. 왜 강마루니? 그 많은 놈들 다 두고 왜 하필 강마루야? 그렇게 남자가 없었니? 내가 아무리 밉다고 미운 새엄마 하나 엿먹이겠다고 왜 네 인생을 망가뜨려? 네? 그만둬, 은기야. 네가 그만두면 되는 일이잖아. 우리 회장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. 강마루 같은 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, 그분한텐.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네가 정리해. 네가 끝내면 되는 일이잖아. 난 널 좋아하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. 네가 조금만 더 날 인간 취급해주고 지금처럼만 우리 은석이를 인정해줬으면 우리 여기까지 안 왔어. 나 때문에 네가 다치는 거 원하지 않아. 나 때문에 네가 피 흘리는 거 바라지 않아. 다치는 건 너야. 나중에 결국 피를 흘리고 우는 건 너라고 이 등신아.
은석이도 너 계속 찾아오. 나하고 집에 가자, 은기야. 마루씨가 왜 그렇게 못마땅하세요? 너 얼굴이 왜 이래? 어디 아파? 마루씨가 왜 그렇게 못마땅하시냐고요?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 사람 없인 이젠 살 수가 없다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을 반대하세요? 몰라서 묻니?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? 네, 몰라서 물어요. 강마루가 너한테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했는지 그건 알 거 아니야. 그걸 알면서 네가 어떻게... 은기야, 너 정말 얼굴이 왜 이래? 어디 아파? 몰라요, 저 몰라요.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했는지 몰라요, 저. 말씀해 주세요. 어떤 목적을 갖고 접근했는지. 그 친구, 작은 사모님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관계였고 아까 한 얘기잖아, 그건. 작은 사모님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사님께 일부러 목적을 갖고 접근한 사람입니다. 은기야, 당장 병원에 가자. 너 지금 이상해. 은기야. 은기야. 은기야, 정신 차려. 성기! 은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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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기야. 은기야, 정신 차려봐. 은기야! 성기! 은기야! 마루야. 은기야. 성기! 마루야. 꺼져. 꺼지라고. 은기야, 일어나봐. 은기야. 내일 오디션 보는 데서 프로필 사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요 앞에 나간 건데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. 죄송해요, 잘못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꺽다리 총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백수라면서요. 백수가 가만히 지구석에 붙어있을 일이지 어딜 그리 싸돌아다닙니까. 백수가 사실은 더 바쁘거든요. 취직 준비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닐 때도 많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. 이제 난 누굴 믿고 이사님을 맡겨야 되노? 누굴 믿고? 그래도 한 번 주신 믿음인데 끝까지 저희를 믿으셔야죠. 오늘은 재수없게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. 다음번엔 정말로 한시도 눈 안 떼고 잘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저도요. 근데 저 비서님은 헐크 같아. 화나면 완전 딴 사람 돼. 막 사투리 쓰고 아무나 들이받고. 그치 오빠? 어, 다중인가 봐 아무래도. 두 사람 뭐라고 씨부립니까 지금.
잊지 못해 살고 있죠. 나 다시 살게 해준 사람. 다시 웃게 해준 사람. 괜찮아? 울게 하나요? 나 알아보겠어. 사랑입니다. 한없이 모자라. 미안해. 늦게 가서.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뭐라 해도 내 가슴에 그대 유일한 사람. 기주. 된다고 말 안 하요.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. 좋은 사람입니다. 한없이 모자라. 내가 사랑하고 또 지켜줄 사람. 사랑한다는 말이 내게 네. 잘 됐네. 같이 한잔 하실래요? 아닙니다. 전 됐습니다. 회사에서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. 내가 오늘 기분이... 아무리 기분이 안 좋으셔도 술은 안 됩니다. 회사에서. 이젠 별 간섭을 다 하시네요. 안 부장님. 약해 보이십니다. 불쌍해 보이고. 회사에서 술은 제 앞에서도 드시지 마십시오. 이게 뭐예요? 교통사고 이후에 서은기가 썼던 노트랑 김 원장님 소견서입니다. 서은기가 사고 직후 처음으로 수술 받았던 병원에서 찍은 CT랑 MRI가 있었는데 그걸 김 원장님께 보냈습니다. 이 소견서에서 보시다시피 그 자료는 서은기 게 아니었습니다.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? 사고 직후 서은기 상태의 심각성을 안 박변이 뭔가 손을 써서 필름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. 박변이 왜?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얘기... 제 추측으로는 지금 서은 기사님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억상실과 학습된 지식상실. 서 이사님은 지금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. 말도 안 돼. 강마루를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강마루 씨와 늘 함께 붙어다니는 것도 혹시 발각될까 봐 하는 그런 이유로 추측되고요. 아버지 방이 어디예요? 아버지 방? 네. 아버지 방이 어딘지 설마 몰라서 묻는 거니? 그 사이 이 집안에서 은기와 회장님의 흔적을 서둘러 지워버린 건 아닌가? 걱정돼서 묻는 것 같은데요. 이사님
괜찮으세요? 이사님 조기 알러지 있으시잖아요. 우리 이사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뭐가 좀 이상해요.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. 증거는 계속 더 찾아볼 생각이고요. 만약 제 추측이 맞는다면 서은기 이사님 금치산 청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. 서 이사님이 금치산자로 지정되면 법적 후견인이신 회장님께서 서은기 이사님의 모든 재산과 지분, 주식을 관리하시게 되고 재산의 행사와 처분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시게 됩니다. 서은기, 은기야, 은기야 일어나봐. 은기야, 서은기 일어나봐. 너 이렇게 말도 없이 밖에 나오면 어떡해.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내 말 안 들려? 너 자꾸 이런 식으로! 아니야, 미안해. 들어가자, 감기 걸리겠다. 어? 누구세요? 은기야, 왜 그래? 누구시냐니까요? 야, 서은기. 누구냐고, 너.